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. 하이 바리볼. 자 여러분들 저는 포항시에 있는 영희대 해수욕장에 와 있는데요. 아 이곳 여러분들 지금 들려보세요. 굉장히 막 열정과 승부욕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바로 이곳에서 영희대 해수욕장에서 전국 치발리볼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. 자 그러면 이 마랑TV가 마랑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러 왔습니다. 누구한테? From the best 저희 선생님들을 모셔볼게요. 비치발리볼 국가대표 선생님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아직 고등학생이세요? 네. 와우. 저도 좀 외모가 고등학생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. 비치발리볼이 뭡니까? 비치발리볼은 배구랑 접목된 스포츠인데 우선은 모래에서 하고 실내 배구랑은 다르게 인원이 적어요. 그냥 배구는 몇 명이죠? 6명이요. 비치발리볼은요? 국제 대회는 2명이고 국내 대회는 3명. 제가 알기로는 국제 룰이 말 그대로 진짜 키네를 입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여기 국내에선 생활체육 때문에 좀 완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굉장히 불만이에요. 왜 국제 룰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잖아. 기대하고 온 거 아니에요? 스쿼시 배구 알아요? 뭐예요 그게? 스텝을 일단 오른발, 왼발, 그리고 셋, 넷 하면은 두 발을 한 번에 이렇게 차요. 아, 투 토스 점프? 네. 오! 자 제가 한번 스파이크를 해봤는데 굉장한 실력을 보여줘가지고 만족하겠습니다. 피고 붙이실 수 있으세요 혹시? 그럼요. 다음에 이렇게 팔 펴셔야 돼요. 근데 쭉 팔 펴셔야 돼요. 아! 붙이는 것보다 피는 게 더 중요해요. 팔을 그리고 낮은 자세에서 공이 오면은 탁 탁. 자 한번 스파이크 시원하게 한번 해줘 보세요. 앞으로 앞으로. 이게 좀 약간 자세가 지금 이렇게 계시거든요. 근데 이게 약간 앞으로 가야지 공이 조금 네, 잘 떠요. 와! 떴다 떴다. 근데 이게 약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맞은 것 같기도 하고. 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이거 잘하면은 게임은 그냥 간다 하는 게 이제 서브 블로킹이에요. 아 스파이크보다 서브랑 블로킹이 제일 중요해요? 네. 블로킹을 잘하면은 받고 안 때려도 돼요. 이것만 먹으면은 그냥 1점 그냥 뭐. 끝낼 수 있어요. 블로킹만 잘하면 잘 된다. 네. 아, 블로킹 진짜 잘하는데. 아오. 없네. 서브부터 먼저 배워볼게요. 네. 네. 서브는 일단 한 손을 이렇게 공을 던져야 하니까 들고 있고 하나는 손을 빼요. 높은 지점에서 때리시면 좋아요. 그리고 공을 던지신 다음에 때리실 방향으로 정확하게 때리시면 돼요. 그럼 안 돼요. 안 돼요? 뒤에서 웬만하면은 하나 둘 이렇게 나가면서 빡! 네. 오케이, 오케이. 오. 빡! 오. 하나 둘 빡! 오. 오! 무회전! 무회전! 자, 블락킹! 자, 이제 저희가 서브를 배웠고 블락킹은 뭡니까? 이제 팔을 귀 옆으로 그리고 손가락을 힘을 딱 줘 그리고 넘겨서 공격 때리는 걸 봐서 이렇게 보고 잡는 행위가 블로킹. 네트 터치하면 반칙이에요. 다 조금만 정말 살짝 진짜 손톱만큼만 닿아도 아, 반칙. 오. 아, 일단 뭐 다 배우진 못했지만 우리 국가대표 선수님들과 한번 배워봤는데 아, 이대로 끝이 아니죠. 그래서 한번 우리 영광스럽게 우리 국가대표팀 분들과 팀 나눠서
하기. 네. 골? 골? 골. 오케이. 자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피니 팀 대 우리 네. 말왕 팀. 오케이?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말왕 팀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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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근데 안 봐줘요. 진짜 안 봐줘요. 아니, 진짜. 자, 영희대 해수욕장에서 저희가 이제 3대3으로 팀 나눠봐가지고 저희 마랑 팀 대 오피뉴 오피뉴 팀 해봤는데 와 우리 국가대표 팀이랑 이렇게 좀 경기를 떼어보는 것도 되게 영광스러운데 일단 재밌었어요. 이게 푹신푹신하니까 일부러 다이빙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못한 척 좀 했어요. 자,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국제 그 비치 발리볼 대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지셔가지고 해변 오시면 운동할 때 많잖아요, 그렇죠? 같이 운동해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자, 한국 비치발리볼 화이팅!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